현이치, 현이치. 여기에서 만남제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만남제? 푸구봉으로 바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봄을 찾으러 남쪽까지 내려왔는데 담양 병풍우 산으로 왔습니다. 남쪽이다 그런가? 여기 좀 있으면 여름 되겠는데? 아니 선글라스 하러 가는 거야? 오늘은 뉴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거 뭐예요? 오일리그, 오클리의 오일리그라는 모델이고. 정 콜라는 얹을 수 없는 선글라스. 너 갑자기 나를 까? 코에 말고 볼에 먼저 닿는. 그 말은 동양적인 미가 있다. 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설산을 본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정표가 나왔어. 우리 지금 650m밖에 안 온 거야? 어이가 없네. 근데 저 여기 밑에서만 봐도 되게 멋진데? 오 이거 위가 그 투구봉인 건가? 오씨 벌써 멋져? 벌써 설레 설레. 어우씨 길이 좋지 않아. 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가 봐요. 길 찾기가 어렵고. 이쪽 뭐 길 같지 않아? 어 이리 같다. 근데 경사가 장난 아니야. 이거 네 발로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공룡용상 가는 길. 이거 네 발각 아닙니까? 무슨 경사가 이래? 나 오늘 고생할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아 이 밧줄이 있었네. 이 밧줄이 있었는데 끊어져 있어. 아이고 이차차차차 아이고 살아 없겠다. 오늘 전세야. 밖에 나 말고 씨. 나 이런 산을 생각하고 왔던 게 아닌데 오늘? 갑자기 밧줄이라고? 어 이게 엄청난데? 와 여기 진짜 좀 위험한데? 저 딴 데 없어? 배가 오더니 이랬었는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 여기 난이도 상 최상. 여기야? 대박. 와 미쳤다. 저희야 광주 시내인가? 와 장난 아니다. 광주 시내가 진짜 하늘 다 보여. 와 근데 진짜 미세먼지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장난일 듯해. 너무 아쉽다. 핸드폰 안 터져? 저쪽이 병풍이네. 짜자잔. 저기가 병풍산이에요. 와 너무 멋있어. 저 절벽 무늬들이 뭔가 병풍 같긴 하다. 헉, 어디 같은데? 저기 그 생산된다는 건데? 저기서 물을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괜찮네. 아 이러고 있어도 따뜻한데 그래도 체온이 팍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경량 패딩. 이거 당근으로 샀던 경량 패딩인데 꽤나 마음에 들어요. 이게 리버시블이라고. 여기 체크랑 이게 리버시블이라고. 시블 맞나? 아 리버서블 발음 주의. 빨리 꺼내봐. 내가 그럴 줄 알고 두 개를 가져왔지. 한 캔 통째로 누팡. 제가 파김치에다 먹을까? 파김치? 아 나 김 가져왔어. 어 김 김 김. 김. 선생님들 이게 또 그냥 김이 아니에요. 명란김. 명당에다가 돗자리를 깔아주고. 아 좋다. 아 아니 김 위에 명란이 묻어 있어요. 김이랑 명란의 풍미를 같이 느낄 수 있다 이거지. 명란이 크런키에서 폭폭 터지잖아. 어 맞아. 내일 저쪽으로 하산하면 되지. 어 내일 그럼 절로 하산해서 우리 샘 보고 가자. 어 그 동굴에서 샘 솟는 그 샘. 뭐야? 몰라. 동굴 샘이 솟는 동굴. 동굴에서 샘 솟는 샘인 거야. 말은 되지 않아? 라임 괜찮네. 아무튼 그 샘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미세먼지가 조금 아쉽지만 아 괜찮아. 이 정도면은 한 90% 만족했어. 10%는 맥주로 채우고. 준수미는 피칭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오늘 여기다가 친다고 해야 돼? 깐다고 해야 돼? 깔 거야. 비비색을 쓸라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봄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야외 취침을 하려고요. 가져온 비비색은 돗자리 마냥 깔고 매트 깔고 침낭 깔고. 어 패딩하기 더 입어야겠다. 오늘 이렇게 입으면은 절대 얼어 죽을 일은 없겠어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봄모멜인데? 어 이거 매트로 의자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편하죠. 아 그렇게 체결해서. 어, 이게 내 매트가 작은 거라서 별로 안 된 거네. 큰 걸로 하면 완전 쇼파 같아 진짜. 어, 괜찮긴 하다. 오. 오, 이거 왜 이렇게 편해? 너무 편한데? 이거 거의 오뚜기야. 흔들리자. 어이, 좋아요. 나오세요. 싫어. 이제 이건 내 거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곳은 까는 겨.
이것이 진정한 비박이옥. 대단해요, 대단해. 아하. 오늘 여기가 땅이 굉장히 부드러운 곳이라 이것만 신고 생활을 하려고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오, 너무 완벽한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구만. 보금자리는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 보이는 뷰가? 이야, 아침에 해는 저기서 뜨겠구나. 어, 테이블 가져왔네? 그래도 사람은 격식 있게 먹어야지. 나 격식이 없다는 거야? 매번. 아씨, 이렇게 디스당하네? 아니 근데 무슨 파김치를 통째로 가져왔어? 빼빼킹이는 편육이 짱이지. 자, 첫 번째 메뉴는 편육으로 시작합니다. 맛있어? 와, 굉장히 말캉하고 굉장히 쫄깃한데 또 이 껍데기 부분은 굉장히 꼬들꼬들해. 맛있지? 맛있는 거 옆에는 맛있는 술. 자, 올라오세요. 치얼스. 아, 이제 해가 다 지고 야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야경이 좀 야게야게. 오, 저기까지 쫙 다 야경이야. 미쳤다. 하늘은 이렇게 밝아요. 달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다. 자, 다음 메뉴로 시작합니다. 이거랑 이게 봄나물이거든요. 이제 봄이 왔잖아. 그런 의미로 봄나물 비빔밥을 먹을 거야. 예! 예! 밥도 맛있는 밥이에요. 이거 우엉이랑 소고기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있구나. 마켓컬리가 좋아. 진짜 없는 게 없어. 이거는 소스고 레알 나물. 안 추우니까 금방 되지 않을까? 내 얼굴 볼 때마다 귀신 같아. 나 편집할 때 나 깜짝 놀라서 놀라겠다. 오, 날이 따뜻해지니까 발열팩도 잘 올라와. 야외에서 먹어도 진짜 0.1도 안 춥고.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소리? 비행기 소리 같은 거? 아니, 뾰로로로. 무르르는 소리야. 아니야, 물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곱등이 소리. 아우 씨, 이러지 마. 나 밖에 다닌단 말이야. 차라리 귀신이라고 해줘. 차라리 벌레보다는 귀신이 나. 어이, 깜짝이야. 귀신이 나. 아, 나쁘진 않은데. 아, 나쁘진 않아. 이거 진짜 봄나물이다. 새싹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시금치인 거 같고. 얘는 부추인가? 약간 부추 같은 느낌? 아, 미나리인가 보다. 이것도 시금치 아닌가? 뭐다, 봄나물이니까 다 봄나물이겠지. 마지막 무생채? 아무튼 그거 같아요. 가운데 예쁘게 올려. 그리고 마지막 소스. 스스스스스. 이게 무슨 소스일까? 된장 소스 아니야? 쉐끼 쉐끼 섞어요. 됐어. 나쁘지 않아. 맛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건강한 맛. 한 번 더 까뜨. 이게 진짜 씹는 순간 그 봄나물에 그 향이 있죠? 그게 확 올라와. 아니야, 이거 씹는 순간도 아니야. 그냥 입에 넣는 순간 그 향이 확 올라와. 그렇지 않아? 근데 고추장 소스였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나는 고추장 가져오자. 나는 고수까지 같이 시켜서 고수. 고수 괜찮겠다. 풍미가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거 챙겨온 나 대견해. 짠! 아우. 와,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야경이 무슨 땅에다가 보석박아 놓은 것 같이 너무 이뻐. 와, 별도 보이나? 와, 별도 보인다. 별이 이렇게 튀길 줄은 몰랐네. 와, 별 진짜 잘 보여.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해가 뜨고 있어요. 굿모닝. 뭐야, 왜 이렇게 어웠어? 왜 여기만 얼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굿모닝. 아, 커피. 아, 아직 물을 꺼내야 되잖아.
아, 왜 원래 사기 힘들구나. 어, 해가 조금 빼꼼하게 시작하는데? 저기 봐요. 미세먼지로 뚫고 나가고 있어. 파이팅! 선생님! 네? 해가 떴어요. 네. 역시 인스턴트 커피는 이걸로 저어줘요. 커피도 끓였고 배가 고파. 아침을 먹어야 해. 그리고 빨아서만 먹으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꿀! 아, 라쿨! 오이, 들게 안 나오네. 심각하게 단데? 아, 나 지금 여기 너무 좋다. 어우, 텐트 잘 터시네요. 선생님, 혼자 내려가세요. 저 1박 더 하고 갈게요. 예, 예. 아, 나도 이제 여기 탈출해보자. 아이고. 싫었다가 전쟁이야, 씨. 전쟁이야, 아니, 침낭이 아까 이거 다 얼었었다? 밤에 서리 내려서 그래. 아니, 한쪽만, 여기만. 여기가 주변에 닿았던 거 아닐까? 그런가? 와, 해 뜨니까 또 귀신같이 따뜻해지네. 변덕쟁이다. 아, 이거 패딩을 벗어도 한 개도 안 춥다. 패딩은 수시에 넣어줘야 제맛. 그래도 머리가 지금 엉망이니까 모자를 써줘요. 모자! 놓고 가는 거 없고. 좋아. 자, 이제 하산을 합니다. 하산은 병풍선 쪽으로 하산을 할 거예요.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아, 여기 능선길이 멋져. 근데 길이 험하네. 쇼트트랙이 들어가기 힘든 코스에 나왔어요. 오씨, 앉아. 앉아서 최대한 엉덩이를 이용해서. 오케이. 와, 절경이다. 여기 소나무 튀어나올 것 같고. 오, 샘의 위치를 찾았어요. 그 정상 산거리에서 말고 여기에서 200m. 이름이 온구야? 귀엽네. 아까 등산객분 말로는 거기에 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른다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영원의 샘.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샘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의 샘. 그런데 찾으러 가는 뭔가 모험하는 기분 같은데? 이런 느낌 좋아. 오! 찾았어! 샘이 있어? 샘은 있어. 근데 뭐지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와, 진짜 샘이 있어!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마실 물은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수 물이 많아. 현실판 샘은 영화에 나오는 영원의 샘 그런 거랑은 정말 다른 걸로. 마시지 못한다! 마셨다가는 왠지 죽을 것 같다. 영원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갈 것 같다. 약간 이곳은 기대 이하였다. 후, 주차장 도착. 저거 장난 아니다. 어, 날이 덥다, 더워, 이제. 아, 이제 진짜 반팔 입고 다녀야 되겠다. 오, 이제 진짜 반팔 날씨야. 아니, 선생님들 진짜 이제 채비를 받고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도 너무 덥다. 이번에 백패킹은 전라남도까지 멀리 왔죠. 전라남도 맞지? 예. 멀리 왔지만 산도 진짜 너무 좋았고 박쥐도 진짜 너무 좋았고 결론은 이번 백패킹도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성풍산 투구봉 백패킹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또 이제 열심히 올라가 보자.